안녕하시죠. 여기는 포천에 살고 있는 저는 원시인 오빠 오의장이라고 합니다. 제 이름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? 옛날에 그 뭡니까? 그 전화박스, 전화부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을 때 그때도 여러 번 제 이름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. 아마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에 제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은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저하고 또 그 중국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또 유명한 영화 배우더군요. 저는 옆에 영화 배우하고 얼굴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괜히 덩달아 올라갑니다. 아무튼 제가 이렇게 초면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면접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재주를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논하주면서 즐거움을 서로 갖기 위해서 했습니다. 특별한 재주도 없고 얼굴도 미남 아니고 나이도 많이 먹은 편에 여기서 나와서 해야 할 것은 제가 한 가지 같은 재주가 있다는 것은 캐리케처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그 캐리케처를 참 즐겨하고 지금까지 한 수천 장 글쎄요. 지워보진 않았습니다만 1만 장 이상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여러분들의 특히 어린이 여러분 또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캐릭터를 그려서 선물로 드리면서 즐거움을 나눌까 합니다.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이 그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좀 배우고 싶으시다 하면은 제가 좀 도움도 드리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오늘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얼굴만 비치고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 시간에 뵙죠. 정지?